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과 함께 보험조사 분석사 문제풀이 강의를 담당하게 된 강사 강남주 선생입니다. 열심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교재 차례를 보시면 제 2과목이 있죠. 제가 담당하는 과목인데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형사법 및 범죄학 개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면 챕터가 형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이 나오죠. 형법은 양이 많으니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총론편, 그 다음에 강론편,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여기까지가 뭐냐면 형사법입니다. 형사법이라는 건 무슨 경찰서에 계시는 그 형사가 아니라 여러분 그 각서 같은 거 쓰실 적에 이러죠. 뭐 더 이상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서약합니다. 뭐 합의서 같은 거 쓸 때요. 그때 그 민사, 형사, 형사란 건 형사 사건을 우리가 말하는 걸 형사라 그럽니다. 경찰서에 계시는 그 형사가 아니라요. 민사는 이제 돈 문제, 재산 문제죠. 그래서 더 이상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그럴 때 그 형사예요. 그래서 형사 사건에 적용되는 법을 어려운 말로 형사법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형사법은 이제 크게 세 가지 테마가 있어요. 형법, 형사소송법, 그다음에 행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공부하세요. 형법하고 형사소송법.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뭐로 돼 있나요? 보면 범죄수사학.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범죄심리학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범죄학 개론입니다. 그러면 단기간에 여러분 이제 소망하시는 자격증 취득해야 되는데 최대한 저도 시험에 나올 만한 그 문제 위주로 풀 테니까 제가 그 안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제끼셔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품 문제는 반드시 좀 정복하시려고 노력을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곧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법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순서를 맞춰서요. 펴셨나요 여러분? 예, 문제풀이 그 처음에 보면 형법 그 다음에 총론편 이렇게 됐네요. 형법의 기본 개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의 보시면 1번 다음 중 형법에 관한 내용으로 잘못 기술된 것은 보시면 1번 자 읽어보겠습니다. 형법은 국가가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것인지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하여 어떤 종류 형사 제재 즉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법규범을 말한다. 말은 어렵게 써 있는데 여러분 형법이 뭐냐고 묻거든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죄, 살인죄 잘 아시죠? 뉴스에서 뭐 등장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자주 접하는 죄가 바로 살인죄죠. 우리 형법 제250조 1항이 이렇게 규정돼 있답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살해한 자 한마디로 범죄입니다. 그 다음에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한마디로 말하면 형벌이죠. 그죠? 그래서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이에요. 또 이제 여러분 그 뺨 때리면 무슨 죄인가요? 폭행죄죠. 우리 형법 260조 1항에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뭐를 가한 자는 폭행을 가한 자는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요. 구류 과료 이게 무엇인지 이제 문제가 있으면 풀어보기로 하고 여러분 좀 이따 제가 언급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당 파트에서 그래서 초혼자니까 좀 재미가 없죠. 잠깐 전문을 형법을 그래도 공부하시니까 구경을 할까요? 보시면 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살해한 자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또 볼까요 여러분? 영아 살해, 직계 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무엇을 영아를 살해한 때는 어떻게 해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오죽하면 자기 애 새끼 죽겠는가 해서 똑같이 영아도 여러분 사람 일종이거든요. 이 경우에는 사형이나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이 아니라
10년 이하의 징역이 차죠. 그러면 사람을 살해하는 것,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을 하는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중과 영아를 살해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네, 범죄죠. 그 다음에 사형이나 무기나 7년 이상의 징역, 그 다음에 10년 이하의 징역. 아까 제가 폭행죄 한번 읽어봤죠. 260조. 잠깐 보시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간 자는, 빰띠로 그런 폭행이죠, 여러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의 벌금, 그 다음에 구류 또는 과로에 처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형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법이 뭐냐고 물으면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이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우리 형법 62조 2에 보시면 네, 속도가 빠르네요. 잠깐 여러분 보실래요?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이랬죠. 형에는 아홉 가지가 있어요. 사형, 징역, 금고, 자익상실, 자익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그때 이제 형벌 파트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그 시험장에 갈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파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출제를 해야 되고요. 보시면 형벌에는 아홉 가지가 있는데 사형, 징역, 금고, 자익상실, 자익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있는데 여러분 62조 2 한번 보실래요? 62조 2 나중에 이제 추가 신설되면요. 뭐뭐의 뭐뭐스 3 이런 걸 이제 형법은 최초에 1953년도에 제정이 됐거든요. 근데 사회가 발전하니까 법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변화 개정돼야 되겠죠. 그래서 뭐 조문을 읽으시다가 뭐뭐의 뭐뭐스 3 이렇게 그 나온 것들은 아, 옛날에는 없었는데 최초의 제정 당시에는 나중에 추가 신설된 조문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신 집행유예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걸 표현할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이게 집행유예입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그 다음에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수강을 명하는 걸 수강명령 그럽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이런 것들은 형벌이 아니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보안처분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보안처분. 그러면 완벽한 형법의 개념은 범죄 그리고 형벌 그리고 엔드 보안처분에 관한 법이에요. 누가 형벌이 뭐냐고 묻거든 범죄와 형벌 및 뭐에 관한 법? 보안처분에 관한 법. 네, 여러분 그 무엇인 잘 모시면 예를 하나 드리면 여러분 그 MC몽 뭐 공인이니까 여기서 말씀해도 되겠지요. 뭐 MC몽이 두 가지 제가 문제가 됐어요. 사랑니 고의 발치로 인한 병역법 위반, 군대 안 가기 위해서 그런 거. 그다음에 그 시험도 안 보는 사람이 군대를 연기하기 위해서 7급 시험 본다 해서 계속 뭐에 군대를 연기하는 거. 유기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문제가 됐거든요. 결국 대법원까지 갔는데 이 사건은 병역법 위반은 무죄가 나왔죠. 그런데 유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유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MC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그 다음에 사회봉사 120시간. 그러니까 120시간 동안에 봉사활동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예 가중 게 이런 데서 보는 그 뭐 연예인들이 과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봉사활동 하는 거 있잖아요. 걔들이 이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연예인이에요. 물론 선행하는 연예인도 있겠지만 문제가 돼가지고 그런 연예인들이 하는 건 법원으로부터 뭐 사회봉사 120시간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런다고 형벌을 하지 않고요. 보안 처분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이건 문제 보겠습니다. 1번. 헌법은 그래서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것인가? 범죄 동그라미,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형벌 동그라미, 그 다음에 보안처분 동그라미. 그래서 범죄, 형벌, 보안처분에 관한 법이다. 이게 형법의 개념입니다. 2번, 형법은 형식적 의미 형법과 실적 의미 형법으로 나눌 수 있다. 형식적 의미 형법은 형법을 이름 붙여진 법, 형법의 이름으로
제정된 범죄를 말하는데 이걸 형법정의라 부른다. 좀 어렵네요. 예, 설명을 좀 드리면 보시면 지금 형법에는요 이걸 어려운 말로 잠깐 봅시다 여러분. 형법의 의의 또는 개념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 이제 보완 처분이 있다 정도 아시면 됩니다.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입니다. 원래 법입니다. 삼수변에 물수요. 이걸 삼수변 이렇게 읽죠. 갈 것자거든요. 법이란 건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물처럼 물이 흘러가듯 자연스러워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형법이 뭐냐고 물으면 범죄 형벌 및 보완 처분에 관한 법이랬죠.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형법의 범위입니다. 형법의 범위란 말은 쉽말로 하면 어디까지 형법인가. 보시면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그냥 하시면 금방 어려워요. 형법의 범위에는 이제 협의 형법이 있고요. 이 광의의 형법이 있는데 이 법률 용어가 다 그 한자에서 나온 거라 이 여러분 협이란 말은 좁을 협자입니다. 우리가 좁은 계곡을 협곡 그러잖아요. 협곡. 그 다음에 넓을 광자예요. 광의 형법, 광야에서. 그러니까 협의 형법은 법에는 다 이름이 있죠. 땡땡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형법.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법 많이 들어보셨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뭐 성폭력 특별법 이렇게 줄여서도 이야기합니다만은. 근데 보면 아까 우리가 여러분 제250조에 그 다음에 1항에 무슨 죄가 있었어요? 예, 살인죄가 있었죠. 예, 살인죄가 있어가지고 형이요? 사형? 살인죄는요? 무기? 법관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5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뉴스에서 보면 여러분 그 뭐 엘리베이터가 아니죠. 에스컬레이터 이런 데서 밑에서요. 여자가 치마 입고 그 가면 치마 속을 몰카로 촬영한다든지 핸드폰으로 촬영한다든지 그럼 무슨 죄가 되냐면요. 그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무슨 죄가 있냐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있어요. 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 협의 형법이라는 건요 이것들이 지금 법의 이름들이죠. 땡땡법 법입니다. 법의 이름 그 다음에 법 조문이죠. 여기 있는 게 법 조문. 말쯤 말로 법의 내용입니다. 법의 내용. 협의 형법이라는 것은 법 이름이 지금 형법의 범위란 말은 쉽말로 제가 말했어요. 어디까지 형법인가? 좁게는 법 이름이 형법으로만 된 것이 형법입니다. 그래서 협의 형법은 얘를 말해요. 즉 법 이름이 지금 보시면 뭘로 되어 있나요? 형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1953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지금 이제 가장 최근에 그 개정이 된 게 5월 29일 날 개정이 됐거든요. 가장 이게 최신 조문입니다. 그래서 법 이름이 형법으로만 된 게 형법이다.
이게 협의 형법이에요. 이걸 멋진 말로 형법 전 그런답니다. 지문에도 들어있죠. 문제 이 광의 형법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 형법은 법 이름을 보지 않아요. 그 법 조문에 즉 법의 내용에 뭐가 들어있다면 범죄와 이 범죄 맞죠?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 형벌이죠. 범죄와 형벌이 들어있다면 높게는 그것도 다 형법이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협의 형법 몇 개냐 그러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법 이름이 형법 이렇게 된 건. 근데 광역법은 너무 많겠죠. 여기 나와 있는 성폭력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도 그럴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뭐 군형법, 그 다음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뭐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 이런 법들이 모두 뭐예요? 광역법에 속한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협의형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형식적 의미 형법 그래요. 뭐라 부른다고요? 형식적 의미의 형법. 이 광형법이라는 건 형식 반대는 여러 뭔가요? 실질적이랍니다. 실질적 의미의 형법. 원래 법에서는 형식이라는 건 이름을 보는 거예요. 실질이라는 것은 내용을 보는 거랍니다. 내용.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협의형법은 딱 하나예요. 법 이름이 형법으로만 된 것이 형법이다. 이게 형법의 범위고요. 아니다. 높게는 형법의 의의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이니까 그 법 조문에 범죄와 형벌이 적어져 있다면 높게는 그것도 다 형법이다. 그럼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볼까? 2번. 형법은 형적 의미의 형법과 실적 의미 형법으로 나눌 수 있다. 형적 의미 형법은 형법으로 이름 붙여진 법. 즉 1953년 법률 제293호 형법의 이름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하는데 이걸 뭐라 부른다? 형법 전이라 그런다. 예, 맞는 질문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 실적 의미 형법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형벌과 보안 처분을 제재 효과로 규정한 모든 법규범을 포함한다. 형법 전 외에 범죄의 처벌관 규정을 두고 있는 많은 법률이 있고 이를 형사특별법 또는 특별형법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 형법은요 일반형법 이런 것들은 이 특별형법이란 말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특정 분야를 더 상세히 자세히 규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성폭력 범죄만을 더 자세히 규정한 것이죠. 아시겠어요? 우리 형법에도 내란 외환의제가 규정되어 있는데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범죄를 더 자세히 규정한 게 바로 뭐냐면 국가보안법이에요. 국가보안법 이런 것들 뭐라 부른다고요? 형사특별법. 그래서 특별형법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4번. 형법과 비슷하게 사용되는 형사법은 형법보다 좁은 의미로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형사법이란 말은 반대말은 뭐냐면 민사법입니다. 민사사건에 적용되는 법.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 이 형사법에는 이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 그 시험범에 들어있는 형법,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그 다음에 행형법. 행형법이라는 건 앞에 집자가 숨었답니다. 형을 집행하는 법. 그러니까 여러분 유죄가 확정되면 교도소로 가죠. 교도소에서 복역할 적에 면회라든지 이제 휴가가 또 가거든요. 수용자들이 기유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거라든지 뭐 서신검열 이런 것을 규정하는 법이 그 행형법이에요. 지금은 이제 행형법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형법이랑 형사법이랑 뭐가 더 넓은 개념인가요? 그렇죠. 형사법이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는 네, 형법과 비슷하게 사용되는 형사법은 형법보다 좁은 의미로 사용된다 그랬어요. 형사법은 형법보다 좁은 의미다? 택도 없는 소리죠. 틀렸습니다. 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겨보시겠습니다. 2번 강론은 이제 그 하나하나의 범죄가 들어있거든요. 뭐 살인죄, 강도죄, 강간죄 좀 볼만한데 이게 형법 총론이라는 건 그 모든 범죄에 통용될 수 있는 공통 분모를 공부하는 파트고 좀 그 재미가 없어 이론적이라 좀만 좀 견디시기 바랍니다. 2번 형법의 규범적 성격에 관한 설명 중
가설적 규범 풀어볼까? 여러분, 가설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만약. 그래서 이건 형법의 이제 성격보다는 더 정확히는 형법의 규정 형식이에요. 규정 형식이란 말도 되게 어렵죠. 형법은 어떻게 적어져 있냐 이 말이에요. 예,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게 살인죄 이렇게 적어져 있고요. 강간죄는 우리 형법 297조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원래는 이제 부녀였는데 2013년도에 여러분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은 여자가 남자를 강간해도 강간죄 되는 줄 아시죠? 뉴스에서도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아무튼 강간죄는 이 우리 형법 297조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래요. 형법이 써져 있기를 강간하면 어떻게 하겠다, 살인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가설적 규범 그런답니다. 가설, 뭐 가설을 설정한다면 그러잖아요. 말이 어렵네요. 형법은 가설적 규범이다. 이 의미는 뭐니? 그러면 형법은 만약 if식으로 규정돼 있다. 만약 뭐하면 뭐하겠다. if 형식으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 이제 가설적 규범이랑 반대말이 있어요. 여기서 꼭 하나 챙기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십계명 같은 걸 어려운 말로 종교 규범 그러거든요. 근데 십계명이 제 일기가 뭐냐면요. 나 위의 다른 신을 믿지 말라 그래요. 이게는 잘 모르겠네요. 보시면 뭐 네 이웃의 여인을 탐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걸 반대말이 뭐냐면 명령적 단언적 규범 그래요. 말이 어렵죠. 명령적 단언적 규범이란 말은 이 명령적은 뭐하지 말라. 방금 했죠. 예를 들면 나 위의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이게 명령적 규범. 그러니까 써져 있는 형식이 이런 의미예요. 단언이란 것은 끊을 땀 말씀 말자인데 말을 짧게 끊었잖아요. 근데 형법은 형법의 규정 형식은 가설적 규범이지 명령적 단어적 규범이 아니다. 좀 알아두시라고요. 보면은 그러면 이제 문제 풀 수 있겠죠, 여러분. 답이 1번이죠. 형법의 규범 체계는 사람을 살해하면 사형 무기 또는 어떠네요? 6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바꾸세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형식을 위한다. 지금 안 믿으시나요? 250조? 아, 5년이에요. 잠깐 보실래요? 보시면 예,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그래서 교재가 그 숫자가 잘못 표기되어 있으니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5년을 좀 바꿔두세요. 그래서 1번이 그 규범적 성격 중 가설적 규범입니다. 조금 더 볼까요? 이건 좀 아셔야 될 문제예요. 형법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형법은 일반 국민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 또는 명령함으로써 행위의 준칙을 제시한다. 행위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그 다음에 밑줄 작업하겠습니다. 금지 명령.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 하나 문제를 통해서 다른 출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런 작업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형법은요, 우리 국민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시키기도 하고 일정한 행위를 명령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봐라. 그러면 살인행위, 강간행위, 폭행행위는 우리에게 그런 행위를 금지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명령규범이라는 것은 그래서 퇴거불응죄 들어보셨나요? 퇴거불응죄는 이제 우리 형법 319조 2항에 있는데 나가지라고 요구했는데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퇴거불응죄라 그러잖아요. 퇴거불응죄는 우리에게 퇴거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형법은 크게 그러니까 우리 국민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시키기도 하고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그걸 어려운 말로 금지 명령, 명령 밑에 여러분 요구 이렇게 적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지 명령,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기도 하고 일정한 행위를 명령 요구하기도 한다. 그래서 행위 규범 안에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금지 규범, 명령 규범.
그다음에 3번 법관 형법은 법관 등 사법 관계자들의 사법 활동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한다. 그래서 사법 관계자 대표적인 사람이 법관이죠. 법관이 재판할 때 마음대로 재판할 수 없습니다. 이 형법 조문에 의해서 재판해요. 그래서 규범이란 말 되게 어려운 말인데 마땅히 지켜야 할 기준을 뭐라 그러냐면 규범 그래요. 그러니까 규범에는 법규범이 있고요. 또 도덕 규범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교인들이 지켜야 할 종교 규범인데 형법은 당연히 법규범입니다. 그중에 형법은 어떤 성격을 갖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규범 기준으로 바꾸시면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그래서 재판의 기준이 된다. 누구한테 의미가 있다? 법관 또는 경찰, 검사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법 관계자 그런답니다. 그래서 3번 질문과 연결되는 말은 뭐라고요? 재판 규범이다. 그다음에 4번 형법은 인간의 공동생활에 대한 뭐 규율 적용을 받으며 쭉쭉해서 의사결정에 있어 하나의 기준을 제공한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있어 하나의 기준을 제공한다. 가지고 의사결정 밑줄 작업하시고요. 이걸 그 의사결정 규범 그럽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평가 규범도 해설에 적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살인행위는 우리가 유보하다고 평가해 놨잖아요. 그러면 의사결정 규범이라는 것은 아 이건 나쁜 짓거리니까 내가 안 해야 되겠다. 살인행위 울컥해 죽이고 싶지만 참잖아요. 그래서 안 해야 되겠다. 이게 마음먹게 하는 규범을 의사결정 규범 그런답니다. 좀 이해가 되신가요? 이게 형법이나 형사소고 이게 법적인 게 말은 한국말인데 그죠? 이게 애우거나 거의 똑같아요. 사실 애우보다 더 짜증납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애우는 뭐 애우인 줄 알고 감싸고 듣잖아. 이건 한국말인데 도통 그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최대한 풀어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시간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제가 말도 빨리 하고는 있는데 좀 여러분이 도움이 좀 되셔야 되겠는데 그래서 말이 일단 어렵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 의사결정 규범 말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아 의사결정의 기준이 된다. 규범을 기준으로 바꾸는 순간 되게 형법이 쉬워집니다. 하나의 형법이라는 건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3번 문제. 다음 중 형법의 각 기능과 내용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규제적 기능, 보호적 기능, 보장적 기능. 일단은 규제적 기능이라는 것은 일정한 행위를 규제한다 이 말이에요. 보호한다 이 말은 해설을 좀 보실까요, 여러분? 규제적 기능 해가지고 사회의 질서 유지 내지 사회의 방위 기능을 담당한다. 즉 살인행위 이런 것들을 규제함으로써 사회가 지켜지죠. 그래서 질서 유지, 사회 방위 이렇게 나왔는데 아무튼 사회 방위 기능, 사회 질서 유지, 사회를 지키는 거 어려운 말로 사회 방위 그럽니다. 규제 기능과 연결돼 있다. 그다음에 보호적 기능은요, 보호한다 뭐를 윤리가 추구하는 걸 말이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어렵나요? 법익, 사회윤리적 행위 가치, 통 우리가 잘그 사회에서 일상생활 쓰지 않는 말이죠. 가치란 말은 이 추구하는 것을 가치라 그러죠. 윤리가 추구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더를 뭐 공경하라, 그죠? 사람을 살해하지 말라, 나무 물건을 훔치지 말라, 이게 윤리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사회윤리적 행위 가치 그래요. 그럼 법익은 뭐냐? 법익은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보호되는 법적 이익을 어려운 말로 법익 그래요. 예를 들어봐라. 그러면 여러분 살인죄를 딱 규정해 놓으면 뭐가 보호가 돼요? 그죠? 울컥해서 죽이고 싶지만 사람 죽이면 사형무기 5인 이상의 징역이란다. 그러면 사람들이 참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보호되는 겁니다. 이걸 법이 그래요. 그다음에 아주 좋은 자전거가 있네요. 훔치고 싶지만 우리 형법 329조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참잖아요. 그럼 재산이 보호가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법적 이익의 준말입니다. 법익. 말을 잃으면 보호법익. 그래서 뭐 교집합은 있어요. 윤리가 추구하는 것, 뭐 생명 존중하는 것, 아까 살인죄를 규정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법이 보호가 되죠. 아무튼 이 보호적 기능 안의 순말은 사회윤리적 행위 가치를 보호한다. 그다음에 법익을 보호한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시험에 나오게 된 것은 뭐냐면 보장적 기능이랍니다. 보장이라는 것은 앞에 뭐가 숨었냐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그래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그래서 이 보장적 기능 별표하세요. 보면
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투자를 하면 뭐예요? 인권입니다. 그래서 인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기능이란 말도 여러분 느낌이 안 오시죠? 기능이란 말은 역할입니다. 역할, 형법의 역할이 뭐니? 가장 중요한 역할 기능이 뭐라고요? 인권 보장적 기능이다. 보장입니다. 보호가 아니에요. 인권 보장 이렇게 쓰기로 했고요. 아까 보호는 법익 보호, 그 다음에 사회윤리적 행위가치 보호, 법익 사회윤리적 행위가치. 시간이 없으니까 이 문제만 이렇게 많이 풀 수는 없으니까 잠깐 문제 하나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일단 보장적 기능이 제일 중요한데 찾아보세요. 뭐라 놨나요? A에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 이런 말 들어있죠. 이게 보장적 기능입니다. A는 박스 보고 계세요 여러분. 두 번째 C 먼저 보세요. 법익, 그 다음에 사회윤리적 행위가치 보호. 그러니까 이 보호가 다 수식합니다. 법익을 보호한다. 사회적 행위가치를 보호한다. 이미 보호한다는 단어에서 이 보호적 기능을 알려주고 있죠. 이미. 그래서 이게 보호적 기능이랍니다. 그다음에 그 질서 유지 이런 것들은 뭐 규제적 기능과 좀 연결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어렵죠. 최대한 그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이게 문제풀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형법을 기본 이론을 좀 들으시고 하시면 좋은데 여러분 지금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으시잖아요. 최대한 제가 나올 만한 것, 중요한 것들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체크하는 거 얼른 적으시면서 좀 익히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힘내시고 잠깐만 쉬셨다가 강의를 계속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